그래서 겉근육만 아니라 속근육을 지키는 탱탱 호흡법을 알려드리겠다 이거죠. 아, 호흡법이면 네.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숨쉬기 운동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거. 이걸로 해요.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. 네. 다른 네. 운동은 안 해도 숨쉬기 운동은 꼭 하시죠, 다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속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게 바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라는 말이죠. 네. 아, 코어 네, 근육.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숨만 쉬어도 운동되는. 그래요? 네. 아, 숨 쉬는 탱탱 호흡법 알려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한번 나와볼까요? 네. 아, 숨쉬기 운동하러 가, 숨쉬기 네. 운동. 아, 그렇죠.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차 박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죠. 오늘은 숨쉬기 운동이니까 쉽겠죠. 네. 그렇죠? 네. 자, 일단 쉽게 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주세요. 아유, 의자 앉을까지 또야. 네. 네. 자, 우리가 속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단전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먼저 발달시키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양쪽 허벅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. 여성분들은 아마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남자분들은 좀 어려우니까요. 이런 쿠션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휴지심이나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. 낀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네, 이런 힘을 발휘하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발달이 되죠. 이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는 근육은 골반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 안에도 힘이 들어가는 현상을 느끼실 겁니다. 허리를 똑바로 세워주신 상태에서, 자, 이 상태에서 말이죠. 네.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소변 참을 때 쓰는 근육들 있잖아요.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네. 그런 근육들인데요. 이 속 근육을 더 꽉 잡아주기 위해서 소변을 참는 그런 근육의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. 하면서. 네, 그렇죠. 자, 이 상태를 잠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꾹 유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. 오늘 한 5초 정도 유지할 건데요. 자, 한번 유지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벌써 허벅지 안쪽과 골반 안쪽, 그리고 항문 주변까지도 아마 꽉 조여드는 듯한 생각보다 힘이 드실 거예요. 네. 자, 그런데 오늘 제가 숨 쉬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여기에 접목을 시킬 건데요. 우리들이 아주 강한 근력 운동 또는 뭐 플랭크라든지 팔굽혀펴기를 할 때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힘을 주는 연습을 하잖아요.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힘을 주는 연습하면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이 코어 근육을 예, 잡아주는 연습을 할 텐데 숨 내쉬는 것도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보기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고무장갑을 준비했는데요.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. 굳이 고무장갑이 없으셔도 되는데 설마 이 고무장갑을 풍선처럼 부는 맞습니다. 건가요? 맞습니다. 이걸 불어요? 이거 불면 차력수 아니에요? 이거? 네, 이 단전에도 힘을 줘야 되잖아요. 오. 설마 네. 진짜? 자, 그러면 이제 호흡하는 법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5초에 네. 걸쳐서 천천히 한번 내쉬어볼까요? 자, 후. 어떠세요? 자, 넷, 다섯. 좋습니다. 자, 편안하게 이제 다시 숨 쉬어주시고요. 자, 숨을 편안하게 내쉬었다가 들이쉬는, 네, 내쉬고 나서 잠깐 멈추면서 버텨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5초 정도에 걸쳐서 편안하게 내쉴 때 아래쪽에 힘을 주고 버티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볼까요? 하면서 딱 힘을 줘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떠세요? 간단하게 아래쪽 단전에도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안쪽 골반 그리고 항문 주변의 엉덩이 근육까지도 완전히 다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요. 숨만 쉬어도 힘들다는 느낌 드시죠? 한 번만 더 해봐요. 이거. 오, 야,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? 자. 자, 너무 오랫동안 부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코어의 근육, 네. 단전 아래쪽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. 네. 근데 선생님, 이게 불고 버티는 게 힘드네요. 그러니까. 5초간 맞아요. 머물러야 되잖아요. 그리고 네. 이게 불고 버티는데 몸속에서 이렇게 느낌이 사용하는 근육이 전혀 달라요, 지금. 그렇죠.